그냥 이번 3일간은 잠을 좀 포기해야 될것 같다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저는 지금 오사카에 있는 한 숙소에 있고요. 이건 진짜 내가 일본 와가지고 묵은 숙소 중에 넘나 역대급이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급하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. 여기 1박에 11,000원이거든요. 제일 쌌어요. 그래서 와, 이게 웬일이냐 싶어가지고 예약했는데 이런 곳일 줄은 상상도 못 해가지고 지금 여기 이틀 차거든요. 체크아웃은 내일이고. 그래서 오늘 일본에 제일 싼 숙박업소 중에 이런 곳이 있구나 정도로 가벼운 마음으로 전 가볍지 않지만 봐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유, 진짜. 일단 방이 대충 이런 느낌이거든요. 이게 나 화각에 담길지 모르겠는데 보이는 게 전부입니다. 세로로 긴 사각형의 모양이 이몇 평이냐? 한 1평? 한 1.5평 될란가? 딱몸 하나 놓으면 끝나는 그런 느낌입니다. 예. 보시다시피 지금 이틀 자러가지고 이래저래 좀 어지러져 있는데 제가 첫날에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 찍은 영상이 있어요. 그 영상으로 일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일로 와가지고 방을 찾아왔는데 513 여기거든요. 다행히 금연실입니다. 금연실. 자, 이게 끝임. 이게 한 방입니다, 여러분. 대박. 야씨, 에어컨도 없고 히터도 없고 그냥 저기 옷걸이랑 이게 뭐고 이 저기 모니터 있고 매트리스에 이불. 이게 끝입니다, 여러분. 그냥 이번 3일간은 잠을 좀 포기해야 될것 같다. 이거 뷰도 벽뷰다, 벽뷰. 닭장뷰, 닭장뷰. 이래 생겼습니다. 오와우. 뭐 대충 이런 느낌이고요. 반대쪽에서 보면 이런 느낌. 방음도 잘안 되는 것 같은데. 아, 이 뭐라 해야 되지? 이불 빨래도 좀 제대로 안한것 같은데. 이 곳곳에 지금 머리카락 막 약간 실 오래기 같은 털 같은 게막 있거든요. 여러분의 안부를 위하여 자세히는 안 보여드릴 거지만, 아, 이 너무한데. 히터 없는 건 진짜 좀 많이 충격인데. 독방인 건 좋은데 인간 닭장 안에 갇힌 것 같은 그런 느낌. 와. 아니, 내가 이 이불 상태가 조금 그래가지고 안 펼치려고 했거든요. 안 펼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어. 너무 추워. 추워가지고 몸에 닿는 면적을 최소화하려고 이렇게 다 펼치지도 않았어. 다 펼치지도 않고 여기 있다, 이거. 여기. 여기 구석에 짱 박혀서 자고 있습니다. 안 그래도 구석인데 더 구석에 짱 박혀서 자고 있어요. 그리고 이불도 봐봐. 아니, 나 진짜 이불, 이 커버 1번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, 왜 이렇게 만들어 놓은지 모르겠어요. 이게 뭘란가 모르겠네. 커버가 이속 이불을 완벽하게 감싸지를 않아. 보면 대충 이런 식이거든요. 딱 이런 식. 중간에 구멍이 뚫려 있어가지고 이 속에 있는 거를 되게 쉽게 꺼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. 아, 근데 지금 내가 이 상태를 봤다, 얘가. 속 이불의 상태를 봤잖아, 또. 이게 그렇게 깨끗해 보이진 않거든요. 몸 한번 잘못 놀리면 이 속살과 바로 닿을 수 있다는 점. 아, 그래가지고 저 지금 맨살에 닿는 면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봐봐, 이 양말도 신고. 아니, 뭐 물론 추워서 신는 것도 있는데 옷도 다 입은 상태로 딴에는 완전 무장하면서 자고 있습니다. 네. 베개 당연히 사용 안 하고요. 아, 뭔가 찝찝해. 그리고 내가 그 여기 들어올 때부터 그 사람이 오래 안 씻어가지고 나는 그 찌린내 있다, 얘가. 아, 그 찌린내가 진동을 하는 거야. 거기에 이제 발냄새까지 나니까. 아, 진짜 사람 미치겠더라고요. 그래가지고. 아, 안 그래도 지금 추워 죽겠는데 창문을 제대로 못 닫고 있어요. 완벽하게 닫지를 못하는 상태입니다. 그래가지고 되게 추워요, 여기가. 냉기가 돕니다. 예. 좀 많이 힘드네. 그리고 이 방의 최대 단점. 스위치가 밖에 있어. 이걸 끄면
많아. 반대쪽에도 있고. 그리고 신발장이 없어서 이렇게 밖에 이렇게 놓아가지고 쓰고 있습니다. 일로 가면 그 화장실도 이렇게 나와야지. 화장실 키면 화장실이 나오는데, 아 지금 청소하셨구나. 와 근데 처음에 들어왔을 땐 진짜 찌린내 장난 아니었거든요. 일단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안에 가면은 화장실에 담배빵 흔적이 창문도 아 그래요. 상태가 예. 진짜 다행인 게 비데입니다. 비데 엉따 기능이 있어가지고 그건 진짜 다행인 거. 그리고 밖으로 나가면 이렇게 또 다른 방, 또 다른 방이 이렇게 있고, 여기가 이제 주방 같은 그런 곳인데 여기 이제 가스, 나름 요리도 할 수 있어요. 요리도 할 수 있는데 20엔 주고 가스 고인 같은 거를 사가지고 그것도 3-4분밖에 적용이 안 돼. 3-4분밖에 못 써. 여기 뭐 어딘가에 딱 꼽아가지고 가스를 쓸 수 있는 그런 뭐 시기인 것 같은데, 차라리 편의점에 있는 도시락을 사 먹지. 나 같으면 요리 절대 안 할 것 같아요. 아무튼 이렇게 해서 나가면은 드디어 숨통 트이는 공간입니다. 예. 공간이라기보다는 그냥 배경이지. 배경 날씨 좋네. 저쪽이 이제 보나가 쪽이거든요. 걸어서 갈 수 있어. 걸어서 갈 수 있어가지고 지하철역이 걸어서 30초 컷 나가가지고 옆에 가면 바로 있거든요. 여기 진짜 최대 단점이 와이파이가 안 되거든요. 방에 로비에서만 됩니다. 1층에서만 쓸 수 있다는 점. 그래가지고 로비 쪽 내려가 보면 사람들이 이제 인터넷 쓰려고 다 모여 있더라고요. 입지가 좋다, 입지 좋고 싸다, 그 두 가지, 그 두 가지 이유에서 이제 여행하시는 분들이 여기를 찾는 것 같거든요. 그 이외에는 글쎄다. 그래요. 예. 뭐 이런 곳에 묵고 있습니다. 이제 내려가서 밥을 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호텔 밖에 나오면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. 그냥 평범한 일본의 길거리. 밥이라고 해도 편의점 도시락이긴 한데 30초 걸으면 바로 있거든요. 도시락 한 사발이 사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 되게 많네. 뭐 먹지? 오, 갈비. 야 근데 이거는 너무 고기밖에 없어가지고 좋긴 좋은데 오늘은 이 녀석으로 한 사발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가서 먹을 거라서 봉투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. 제가 먹는 곳이 바로 저기 있거든요. 그래서 여긴 또 다행인 게 물이 공짜라서. 그리고 이렇게 라운지가 있어요. 라운지 들어가기 전에는 밴딩 머신이 있고, 그리고 여기 신발 벗고 들어가야 되거든요. はい、寝ました。あ、今から行き？うん。これ食べてから出かけます。あ、そうやって、お昼、あの、お昼ご飯とか食べるのを食べながら配信する。そうですよね。とりあえず撮ってから編集でカットしたりして。うん。まあ、他の YouTube なんだけど、バーって行くじゃん。こう音とかあんなに出たりするじゃん。ですよね。まずは、いい、なおめね、いろんな商店街と行きに行くことによ。 지금 한창 영업시간 아닌가? 다 닫혀 있네? 금요일 2시 반인데 아, 왜 이렇게 조용하지? 열린 곳이 없어. 안에 보니까 이 할아버지 분들이 많습니다. 예, 나이 드신 할아버지 분들이 계셔가지고 약간 할아버지들의 하라주쿠 같은 그런 곳 아닌가? 지금 젊은 사람이 거의 없어. 예. 그리고 여기 나름 호텔도 많기는 많거든요? 저기도 그렇고 지금 여기도 그렇고 호텔이긴 한데 뭔가 호텔이 아니야 모텔스럽은 되게 옛날 느낌의 호텔이 많습니다. 이런 호텔이 이 근처에. 밤에 오니까 아 조금 더 활기가 있긴 있는데 그래도 뭔가 조용한 느낌.
그러니까 아직도 이렇게 닫혀 있잖아. 뭔가 이 상점 자체가 다 죽은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. 예. 여기서 이제 밥 먹으려고. 냉장고도 있기는 한데 여기도 특이한 게 이 안에 여자 샤워실이 있어요. 아 진짜 여기 아니 다른 호스텔에도 있는 샴푸 린스가 여긴 없어. 지꺼 써야 됩니다. 예. 뜨신 물은 잘 나오는데 샴푸 린스 그런 거 없어가지고 조금 거시기 하다는 점. 그리고 밖으로 나가면 이런 느낌. 근처 슈퍼에서 산 거거든요. 408엔. 여기 유일하게 좋은 점이라면 그나마 금연구역이 딱딱 나눠져 있다는 거. 솔직히 첫날에는 잠 거의 못 잤고 둘째 날에는 어느 정도 적응해가지고 자기는 했는데 그래도 뭐라 해야 되지? 뭔가 오래 있을 만한 곳은 아닌 것 같아요. 7시 26분. 9시까지 체크아웃 해야 되거든요. 아 지금 체크아웃이 9시까지라니 말이 되나 이게. 시간 가지고 뭐라고 말은 할 수 없는데 9시는 너무 이른 것 같아가지고 결국 이렇게 마지막 날도 다 입고 잤어요. 예. 도저히 이런 곳에서는 잠 못 입고 막 그렇게 해서 못 자겠어가지고. 3분 전, 3분 전 나갑니다. 아 진짜 잘 있어라. 체크아웃 보내가시면 진짜 어.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싸게 묵을 수는 있지만 사람이 피폐해진다. 아 근데 냄새가 냄새 배어가지고 지금 이 씻어도 씻은 것 같지가 않다. 진짜 가성비만 아니면은 그렇게까지 추천하고 싶진 않은 네, 그런 곳입니다. 이번 오사카 만원짜리 숙박 포기 이걸로 끝. 드라이기 빌렸는데 고장이 났어. 쓴 지 5분 됐나? 갑자기 작동이 안 돼가지고 아 머리도 다 못 말리고 지금 나가게 생겼습니다. 좀 있으면 체크아웃 시간 다 돼가지고 아휴 씨. 준비는 거의 다 됐거든요. 네. 저 마지막까지 너무 빡센가 이거. 아 세상에. 와 야 여기는 계속 줄 서 있네. 계속 줄 서가지고 반찬 한 사발에씩 사고 가시는 것 같아요.